진검 승부, 축도경수 X 김상호 공조 시작, 사이다 일침 기대하길, 오늘 TV. 진검 승부 도경수와 김상호가 운명적인 인연을 확인하면서 막강한 정의 케미를 발동시킨다. 지난 2일 방송된 KBS ETV 수목 드라마 진검 승부, 극본 이명빈, 연출 김성호, 에서는 진정, 도경수, 이 아버지와 인연이 있던 박재경, 김상호에게 검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던 때를 회상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진정은 박재경에게 정의수호의 검사 카드를 꺼내놓으며 어린 시절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박재경을 만났던 때를 전했고, 알고 있었구나 라며 흐뭇하게 웃는 박재경을 향해 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검사라며 애틋한 미소를 짓는 모습으로 웅크란 여운을 선사했다. 여기에 이어질 10회 방송에서는 도경수와 김상호가 어린 시절 정의수호의 검사 다짐을 되새기는 듯 치열한 공조를 본격 개시하는 모습을 선보인다. 공개된 스틸컷은 극중 진정, 도경수, 과 박재경, 김상호, 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작전 회의를 방불케 하는 대화 산매경에 빠져있는 장면이다. 한강을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어느새 훈훈한 찐부자 같은 모습으로 대화를 주고받는다. 특히 진정과 박재경은 진지한 눈빛으로 MP3송 내용을 알아내기 위한 필사의 시도를 거듭하며 긴장감을 자아낸다. 과연 두 사람은 MP3송 취재 프로그램을 열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지, 박재경 가족들의 죽음처럼 진정 아버지의 죽음에도 의심스런 부분이 있는 것일지 궁금증이 치솟고 있다. 제작진은 도경수와 김상호가 서로에 대한 인연을 확인한 후 결연한 의지가 맞물리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며 악의 카르텔을 향한 사이다 일침부터 먹먹한 감동까지 심장을 건드리는 서사가 휘몰아치는 한 회가 될 3일, 오늘 방송되는 진검 승부 10회를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KBS ETV 수목 드라마 진검 승부는 부와 권력이 만든 성역,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악의 무리들까지 시원하게 깨부수는 불량 검사 액션 수사극으로 오늘 2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